절구 같은 게 있어요? 꼭꼭 지을 거? 아유 나 얼른 씻고 와 얼른. 예? 씻고 오라고. 전 씻었어요 벌써. 어디서? 그 옆에 세수 다 했어요. 세수만 하는 거야? 세수만 하면 됐지 뭐. 이거 이런 봉수가 가져 안 되는데. 예? 어떻게 내가 봉수 물 들을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색깔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저기 딱 저기 있는 게 심어놓은 게. 그 빨간 거래지 이거 가져 안 돼. 있어 봐요. 자,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 희한한 짓을 다 하죠?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 봉숭아 물들이기. 어, 이파리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몰랐네. 이게 꽃보다 잎이 더 중요하대. 아. 여기 나오네. 잎에서 빨개진대? 네. 열 개를 다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손 힘 빼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아니, 80 먹은 노인한테다가 무슨 봉숭아 물을 드린다고? 제 52살 먹은 사위가 이 짓을 하고 앉았대. 아이고 참네. 입사구로. 뭘 입사구로 해요 이걸로? 입사구로 통해가지고 실로 쫑쫑 매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 집어넣어봐. 옛날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요거 넣고 딱 싸면 되지. 그 쉽지 않을걸. 이게 옛날 방식이 아니야.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왜?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하나 됐어. 됐잖아. 사위 백년손하고 사위 추억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내가 내 딸한테도 안 해준 거야 이거는. 아니 딸이 미국에 있는데 어디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때 누가 서울에서 이걸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한테도 안 해줬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게 있지. 아이 어찌됐든 내 딸도 안 해준 거를 지금 장모님한테 해주는 거라니까. 땡큐 답해 땡큐. 땡큐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다 진짜. 아이고 참네. 살다가 내가 82살까지는 괜히 살았어. 왜? 이게 무슨 꼬라지. 아니 이게 무슨 꼬라지기는. 봉숭아 물들이는 꼬라지지. 아이고 아니. 쭈그리고. 장모님 우이동에서 연애할 때는 안 하셨어요? 미쳤나? 아니 육군대위가 왜 뭐 육군대위는 저기 연애할 때 봉숭아 물 들어주는 거 안 된대요? 아이고 미쳤나? 예? 미쳤어. 왜? 아니 군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도 봉숭아 물을 들어주고 앉았어. 내가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더 울리겠다. 병원에다 써붙여 봉숭아 물 들여드립니다. 그리고 예? 야 선물 하나 아니라 좀 뭐가 있는데. 무슨 선물이야? 아니 몰라. 선물이 아니라 그 저기 장모님 나한테 뭐 사주기로 한 거 있잖아. 내 개에서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왔던 밖에. 아니 장모님은 입에 넣다가 조금 숟가락 갖고 막 넣고 그러더라고요. 네 개. 네 개? 20만 원에 상응하는 와이셔츠와 블라우스를 하나씩. 이거 좀 넣어야 되려나 보다. 잘 맞을 거야. 보티한 걸로 샀으니까 괜찮지? 일단 마음에 들어요. 옳지. 응. 아이고 좋네. 장모님이 제대로 골라다 줬는데. 그렇지. 아이고 막 배가 부르네 뭘. 배가 부르지 앉아있으니까 밥 먹었는데. 이놈 날씬하지. 아, 뒤로 보니까 더 아픈 좀 그렇지만. 왜 아프다고 나왔어요? 앞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뒤로 보니까 괜찮네. 원래 제가 뒷모습이 좀 젊었어요. 참, 얼마 줬어요? 가격? 네. 11만 원 달래는 거? 네. 난 티치해서 좀 싸게 줬어. 얼마? 그 나는 뭐해? 20만 원! 아니야 안 돼. 내가 그 저기 20 색깔 아니 색깔 다른 걸로 해서 10만 원짜리 하나 더 사. 아니야 안 돼. 20만 원이니까 안 돼. 왜요? 돈 없어. 내가 이제 나 양복 해주려고 강의도 많이 댕기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좀 한 벌 해주고 싶어.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걸로 내가 이제
환불 선물하죠.